담임선생님입니다. 네, 오늘은요 아주 간단한 교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교구는요 우리 친구들이 저는 정말 간단한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 경쟁력이 아주 경쟁력이 아니죠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고요 못한 친구도 막 울고 그랬어요. 아 그만큼 아주 아주 재미있는 교구입니다. 아주 그러면은 바로 설명 필요 없이 바로 보여드릴게요. 1, 2, 3 파피! 오호호! 네 바로 짠! 총입니다. 총총총! 자 얘가요 바로 엄청 세게 날아가요. 근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? 아! 한번 뒤에 한번 해볼까요? 1, 2, 3 장난 아니죠? 네 이렇게 엄청 잘 날아가고요.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워놓는 그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위스퍼링 그 게임 할 때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? 거기에다가 흑대물을 쪼로로로로 붙여놓고 이제 이거를 슉! 싸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간단한 게임 과연 친구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바로 실제 수업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영상 보시죠. 스톱! 어메메! 아 노! 트라이 어게인! 자 다시 나는 해줄게. 오케이 다시. Why do you hate me? Am I too pale? 1, 2 Oh no! Do you hate me? Am I too green? Broccoli! Go! 오! 아, 못 맞았다. 다시, 다시. 자, 여기 있습니다. 자. 과연 이번에는? Do you hate me? Am I too green? Go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Can shooting the guns and matching this picture. Today is Monday. Today is Tuesday. 1, 2, 3 go. 네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네, 우리 친구들이요 서로 하겠다고 못한 친구 울고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요. 그리고 다이소에서 제가 2,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아까 거기 있던 네, 요 총알은요, 세 개가 있어요. 세 개랑 요거랑 해서 2,000원 주고 샀고요. 요거는 요렇게 에바로 되어 있습니다. 에바이가 아주 말랑말랑한 거고요. 사실, 근데 여기는 약간 딱딱한 부분이니까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맞으면 아파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친구들이 안 맞을 수 있도록 저처럼 책상을 이용해서 벽을 만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그냥 좀 뻥 뚫려 있는 데서 하면 이게 어디로 튀어갈지 몰라요. 조금 또 짜증나고 좀 그렇잖아요. 그죠? 이제 주워가 가야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서로 자기가 죽겠다고 또 뛰어가고 그렇게 되겠죠. 네, 그렇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벽 앞이라든지 아니면은 벽이 없다 하면은 책상을 열심히 끊기 들고 오셔가지고 방어막을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다 놔두고 Sharing the gun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이거 너무 세게 끼우면 안 돼요. 그러면 잘 안 날아가고요. 약간 그냥 어느 정도껏 이렇게 끼우시고 하시면은 바로 아이고 잘 날아갑니다. 네 그러면 요 게임도 어떻게 바로 오늘 달려가셔서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. 요거 하나랑 그 위스퍼링 그 어쨌든 쓰러지 무언가 그것만 있으면은 확대물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아주 알찬 수업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네, 꼭 한번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수업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